그 다음 단을 보시면 치, 중화면, 천지위언 하며 만물이 육언이니라. 그러니 아까 마음의 그 어느 감정이 표출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디 치우치지 않은 그 상태가 중이라겠지요? 그 중의 극치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중이야. 응? 중의 극처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중. 그다음에 화라는 것은 감정이 표출돼서 그 적재적소에 딱딱 맞춰 나가는 것이 화라겠지요? 그것을 극도로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화야. 그러니까 중과 화를 극처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중화야. 중화의 극치까지 이렇게 미루어 나간다면 천지위연하며 천지가 자리를 잡으며 하늘의 질서가 하늘은 하늘의 질서에 딱딱 맞게 서고 땅은 또 땅에 맞게끔 모든 것이 자리를 매김한다 이거지. 그러며 만물이 육원이니라. 감정이 그대로 탁탁 맞게끔 그때그때 맞게끔 나가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육원 자라게 된대.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치는 추이 극지하라. 추라는 것은 치라는 것은 추자가 미루어 나간다는 뜻이지요. 미루어서 극지 극도까지 가는 거야. 위자는 안기소야요. 여기 천지위언 할때 위자는 자리 한다는 그 자리 위자는 안기소 그 곳에 편안한 거야. 육자는 이 길을 육자는 수기 생년에 그 생, 그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자, 개구이 약지하야 이지어 지정지 중에 무수 편의 기수 불실즉 극기 중이 천지비의요. 저 위에서 미발지, 그 미발지 중이라고 할 때, 저의 그 정적인 공부가 있었지요. 계신호 기소불도하며 공구호 기소불도다. 불문이다. 한 자리 있어요. 계구라는 말은 그 말이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대로부터 잤죠? 약지하야. 요약해서. 이지어 지정지 중에 지극히 정밀한 속에 이르기까지. 이르르매. 지극히 정밀한 건 뭐예요? 지정이라는 건 뭐지? 이 지자는 지극할 지자이기 때문에 고요할 정자, 고요의 지극함은 뭐지요? 감정이 아직 나오기 전의 상태지요? 그 속에 무소편의 치우치고 기대는 바가 없어서 기수불실즉 그 지키는 그 감정 그거를 감정의 인자지요? 그거를 그렇게 지켜서 지킴이 불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잃지 않으면 극기중이 천지외요. 그 중의 그 상태, 그죠? 중의 상태를 극도까지 가서 천지외요. 천지가 딱딱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자, 근독이 정지하야. 그 밑에 또 있죠? 군자는 신기독해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것처럼 그 근독으로부터 정지하야. 더욱더, 이거는 이발이야. 이미 감정이 표출되는 그 상태에서 조심하는 것이 근독이지. 근독으로부터 정지하야. 아주 정밀하게, 정밀하게 자꾸 파고 들어가서 이지어 응물지처에 응물, 사물에 응하는 곳에 이르르매. 무소차류. 이 차자류자는 다 어긋나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되어서. 없게 되고 무적불연 이 적자는 갈적자예요.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게 되면 극기화이 만물이 육이라 그 화의 극처에 이르러서 만물이 육이라 모든 생명체가 자라게 될 것이다. 요거는 이제 그 만물육 그 다음에 천지위 그거를 풀이한 말이지요.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성정, 응?
성정을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이죠. 거기서 앞에서 말한 그 천지위언이라는 것은 성품을 잘 다스리는 쪽에서 나온 공부라 하면, 그 만물유건이라는 것은 감정, 칠정이라고 하죠.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데서 나온 거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성정의 극치에 천지위언, 만물유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 천지 만물이,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본오일체하니, 이 천지 만물이 다내한 몸에서 근본이 됐으니, 그죠? 내한몸 속에 다 갖추고 있잖아.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지심이 정즉 천지심이 역청이요. 그러니 내 마음이 바르게 되면, 그 바를 정자 밑에 치중이라고 써 있지요. 이게 바로 치중하야, 치중이야. 그렇게 되면 천지지심이 역청이요. 이 천지의 마음이 또한 바르게 될 것이고, 그 밑에 천지위라고 써 있지. 즉내 마음이 바르게 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거지. 오지기 순즉 나의 기가 순하다면, 이게 치화지요. 순하다면 천지지기 역순이라. 천지의 기운도 또한 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천지기 순즉 만물육이죠. 천지의 기운이 순해야지. 지금 겨울에 조금 추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추워 보세요. 모든 곡식이 싹 죽어버리지. 그렇잖아? 그게 바로 화가 안된 거지. 기운이, 천지의 기운이. 천지 기운이 화순해야만 만물이 성장할 수 있지요. 봄은 좀 따뜻해야 씨앗을 뿌려서 싹 싹이 트는 거고, 가을에 조금 썰렁썰렁해야만 이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한없이 자라기만 해보세요.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로, 그러므로 기효험이라고 할때 극이자는 뭐죠? 성정을 다스린 효험이에요. 그 성정을 다스린 효험이 치여여차하니, 여차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르게 되니, 이와 같은 데는 뭡니까? 천지의 마음이 바르게 되고 천지의 기운이 화순하게 되는 자리까지. 그죠? 천지위연, 만물유건, 거기까지 이르는. 차는 뭡니까? 학문지 극공. 이것은 학문을 한 공이 극에 달한 거야. 성인지 능사니. 그러니 이런 경지까지 가려면 이것은 성인이라야 능히 할수 있는 일이야. 성인의 일이야. 초비유 대어 외이. 그렇지만은 초비유 대어 외이. 그러나 애당초 외적인 데에서, 바깥에서 기다림이 있은 것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밑에 나오지요? 불출 오성지 외. 내 성품 밖에 있는 건 아니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성인은 성품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고, 현인은 성품이 저걸 것이다 라고, 성품이 이거다 라고 알아서 그 성품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성품은 이런데도 실천을 못하는 거고, 그냥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아, 성품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성인의 능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천지위언 만물유건하는 그 경지까지는, 그 경지가 표출되는 것은 성인의 능이, 성인께서 할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인도 별도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성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온단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 수도지교 역재기 중이라. 그러면서 또 성인의 가르침, 그걸 이제 교라고 했지요? 그 수도의 가르침도 또한 그 속에 있더라. 그 속이란 게 어디예요? 인간의 성정에 있더라. 사람 마음속에 있더라. 그 얘기죠. 시기 일체 이룽이 수유 동정지수나. 이것은 그 하나의 체와 하나의 용. 아까 체는 중이라고 했고, 용은 화라겠지요. 체용이 수유 동정지수나. 비록 동적인 공부와 정적인 공부, 동정의 숫자는 다를 숫자거든. 동정의 다름은 있으나,
그러나 면이나 필기 체립 이후에 용유의 행진. 그러나 그 본체가 확립이 된 다음에 그 용이 그 쓰임이죠. 씀씀이가 행해질 수 있게 되면 그렇죠. 본체가 서야 그 다음에 될거 아니야. 근본이 서야 나머지가 자라듯이. 그러니 체용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얘기지. 그러니 기실은 역비유 양사야라. 그 실상은 또한 두 가지 일이 아니더라. 아니면 두 갈래로 나눌 일이 아니더라. 하나더라 이거지. 그 결국엔 뭐예요? 인간의 성정을 다스리면 세상이 다 다스려지더라. 그 말이지. 고로 그러므로 어차에 합이 언제야. 그래서 여기에서 합이 언제 합하여 말해서 합해서 말했다는 건 뭡니까? 치중화 이렇게 말했지. 아까 치중치화를 합해서 치중화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이라 합해서 말했잖아. 해서 뭐였습니까? 이결상문제이라 위에서 말한 글의 뜻을 결론 지은 것이다 해야지. 우는 제1장이니 자사술 소전지의이 이번하야. 오른쪽은 제1장이야. 이제 중용은 총 3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이 이제 끝나는 거야. 1장이니 자사, 이 중용을 지으신 분이 자사라겠죠? 자사께서 술 소전지의이 이번하야. 그 전, 아까 성인의 성인으로부터 전수된 학문이라 했죠? 전수된 바의 뜻을 기술하여서 이번, 이번이라는 것은 말을 세우는 거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랬듯이요. 수명 도지 본원이 출어천이 불가역이요. 숫자는 이 머리 숫자니까 머리 우두머리 첫 번째로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명 도지 본원 도의 본원이 출어천 하늘에서 나왔지만 하늘에서 나와서 불가역 바뀔 수 없다라고 했고 뭐죠? 천명지위성이요 그 자리 있었죠. 기 실체 비역이 불가리하고 그렇지만 그 실체는 비역이 자기 자신에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갖추어져서 불가리 그 도와 내가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을 밝혔고 거기 잔글씨에 써 있지요. 도 불가리 가리면 비도야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도는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라 했잖아요. 제일 먼저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출발됐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고 그 말이죠. 차언 아까 수언 수언은 수명은 첫 번째로 차언은 그 다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존양 성찰지 요하고 존양 성찰 존양 존심 양성이거든요.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 그게 존양이야. 그리고 성찰, 살필 점, 살피는 거지. 살피는 요점을 말했고, 요점은 뭐랬어요? 개신, 신도, 개구, 신도기지. 미발, 정적인 공부는 개구고, 동적인 공부는 신도기랬지. 그러니까, 정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정과 동에 해당되는 공부를. 그게 바로 존양성찰, 이렇게 말해요. 존양성찰의 요점을 말했고. 종언, 마지막으로 성신공화지 극하니. 이게 치중화, 그 얘기죠? 성신, 성인의 신로막측한 공화의 극처를 말했으니. 성인의 극대한 공을 말씀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치중하면 천지위연 만물주건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랬으니 개욕학자로 어차에 반구저신이 자득자야. 그것은 대체적으로 학자로 하여금 어차에 이 자리에서 중용 여기에서 반구저신 이 구할 구자 저신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구해가지고 자득지, 스스로 터득을 해서. 결국에는 공부는 뭡니까?
터득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터득해서 이거부 외유지사에 부외유지사 무릇 외유 유자는 꼬실유 꼬일 유자거든. 꼬일 유자니까 외적으로 꼬여오는 사사로움을 떨쳐 버릴 것이야. 떨쳐 버려. 떨쳐 버리고 충기 본연이선이 그 본연의 선을 충 보충 채워주는 거죠. 채우게 한 것이니. 그렇죠? 외유지사라는 것은 무력입니다. 저기서 말한 인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연지사는 그거는 도심이고, 그지? 도심이고. 도심을 채우라는 얘기죠. 그러니, 양씨 소위 일편지 채유시하라. 양씨가, 양씨라는 분인데, 양씨가 말한 바 일편지 채유. 한 편의 본체와 요점이, 채유라는 것은 그 전체의 요점이 시야라. 바로 전체 요점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요것이더라. 이거지. 기하 10장은 개 자사인 부자지연하야 이중 차장지이라. 요 밑으로 10장, 10장은 개 자사가 인 부자지연하야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중 차장지이라. 이 장의 의리를 매듭 지은 것이더라.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충하면 천지위언하며 만물이 유건이니라. 지는 추이 극지야라. 위자는 안기소야오. 육자는 수기생년이. 자케 구이 약지하야 이지여 지정지 중에 무소편의 기수의 불실즉 극기 중이 천지위의요. 자 근독이 정지하야 이지여 응물지처에 무소차류이 무적불연즉 극희화이 만물이 유구이라. 개천지 만물이 본오일체하니 오지심이 정즉 천지지심이 역정의요. 오지기순즉 천지지기 역순의람. 고로기 효험이 지여 여차하님 차는 학문지 극공이요 성인지 능사님 초비 요태어 외이 수도지교이 역체 기중의람. 시기 일체 이룡이 수유통정지수남 연인어 필기체립 이후에 용유이행즉 기실은 역비유 양사야람. 고로 어차의 합의 언지하여 이결 성문지의람. 우.
우는 제일장이니 자사의 술소천지의 입원하야 수명 토지의 본원이 추러천이 불가여기요. 기실체 비여기 불가리하고 차언 존양 성찰지요하고 종언 성신 공화지 극하니 계욕학자로 어차에 반구처시니 자득지하야 이거 부외유지사이 중기 본연지 선인님 양씨 수위 일편지체요이 시야람 기하십자는 개차사이 인부자지언하야 이종차장지의라.